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퇴근하고 잠시 농장에 들렀습니다. 예, 오늘은 복분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 들은 질문인데요. 복분자 많이 따르면 8자. 질문은 간단한데 여기에 대한 질의 응답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복분자를 많이 따르면, 내년에 복분자를 많이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내년에 복분자를 많이 따르면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마 전반적인 비배관리 총정리를 해야지 될 그런 그 질문이라요. 좀 질문 내용이 좀 되게 방대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 수확을 많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만 가지고 어떤 답을 찾기는 곤란합니다. 이 그 한 송이 국화꽃이 가을에 피기까지는 봄부터 속젖새가 울었듯이 6월달에 복분자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수확되기 위해서는 복분자 수확하기 전 그 신초 적심작업부터 겨순을 받아서 이렇게 겨순 유인작업까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 된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그리고 정지전정, 즉 전정도 겨울전정이 있고 신초적심하는 5월달 전정, 그리고 복분자를 따고 난 다음에 묵은수를 빼내는 6월 전정, 그리고 이렇게 또 그 결과지를 유인하면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런 필요 없는 가지들 곧 또 전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8월 전지입니다. 이렇게 전지를 4번을 해야 된다. 4번. 이제 유인을 할 만큼 하고 옆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사실 필요 없거든요. 이제는 그냥 그동안 놔둔 이유가 제 밭에는 사실 이 복분자를 좋아하는 고라니가 이 복분자 순을 좋아합니다. 이 순을. 그래서 제가 그동안 놔뒀는데 이제 곧 잘라야 된다. 4번에 대한 전정. 자, 그럼 먼저 전정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총정리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겨울 전정은 언제 하느냐? 1월 한 10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 제가 혼자 천천히 합니다. 대략 한 900m. 하루에 10m도 좋고 20m도 좋고 하다 보면 한 30일까지는 안 걸려요. 출퇴근. 그러니까 매일 제가 출근을 하는 것 틀면 사실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아침 제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 많이 못한다. 그리고 주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1월 중에 거의 전지가 끝이 납니다. 1월 중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결과지 유인했죠? 유인한 결과지를 보시다시피 유인한 결과지를 이렇게 제가 10cm 정도 요 상단 유인한 이 와야줄에서 10cm 정도 남기고 자른다. 지금 아직 일부는 제가 이렇게 유인을 덜 했는데요. 이렇게 유인을 하고 요게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하면 요 부위에서 10cm 놔두고 자른다.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버리는 거죠. 요렇게 해서 겨울 전지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전지, 즉 5월 19일에서 24일 사이에 이제 이게 내년도 결과지가 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게 이게 새순이 났을 때 보기 좋은 걸 한번 볼까요? 돌출된 게 어디 있나? 여기 봅시다.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을 때 요거는 지금 좀 많이 남긴 건데 한 15cm에서 한 20cm 정도 남긴다. 그래서 잘라주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겨순이 나옵니다. 이런 겨순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잘랐죠? 떼볼까? 이 펄 안 보이니까 요 겨순이 요
순을 자르고 즉심을 하고 이 순에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이렇게 또 순이 나오면 이것을 받아서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유연한다. 그것이 5월 19일에서 24일 사이 참고로 상주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을 끝내고 수확은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한 6월 6일부터 했는데요. 좀 빨랐습니다. 우리 특이한 그 고온 때문에 보통 그 6월 한 9일에서 10일쯤 첫 수확을 시작하면 6월 23일쯤 끝이 나는데 금년도에는 수확을 하다 보니까 빨라가지고 6월 21일 날 수확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6월 한 22일, 23일쯤 제가 묵은 순, 지금 이것이 이제 길가지로 내내 다 길가져야 되거든요. 역시나 이 묵은 순은 다 따고는 빼냅니다. 빼내고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신초를 적심하고 새롭게 자란 이 겨순을 다시 받아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키우는 것. 그럼 이제 세 번째 전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길가지 유인하고 필요 없는 가지들, 이것은 좀 여기 좀 흘비라니까 키울 거예요. 이렇게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유인할 건데, 예, 이렇게 유인하지 않고, 별도로, 늦게 나와서 좀 불필요한 그런 가지들은 잘라냅니다. 이것이 8월달 전지. 그래서 결국은, 요런 가지들 전지하면, 즉, 네 번째 전지를 합니다. 이렇게 전지 전쟁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히 설명하려고 해도 너무 길어질 것 같다. 그 다음 병해충망제입니다. 병해충망제는 저는 다른 영상에도 물론 요약되어 있지만은 약을 좀 덜 치고 싶어서 동질계 저는 집중방제합니다. 이게 복분자가 죽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유리나방, 즉 줄기를 파면 그 줄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유리나방 그 방제 겸하고 그리고 동절기에 이런 그 줄기 부분에 있는 그런 균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하점 방제를 좀 많이 치중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수확 15일에서 17일 전 이전에 모든 수확 방제를 마친다. 특히 응애 그리고 전문이병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그리고 탄저병 방제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순을 길가지를 키우는 과정에서 특히 장마철에 많이 생기는 것이 전문이병, 응애 이렇게 잎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병이 없이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방제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분제가 잘 죽는 원인 중에 한 가지 중에 역병도 있지만은 탄저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이병 방제하면서 탄저병도 필히 방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 결가지 유인입니다. 지금 결가지 유인이 좀 빨리 컸는 것들 벌써 무승해서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데요. 이런 데 보시면 좀 표시가 날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가지런하게 줄기 보이죠? 부채살 모양으로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상단까지 유인을 한다. 유인을 해놓으면 되는데 어떤 저런데 고창 이런 곳에 기술센터 강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본을 보면요 한 포기당 뭐 여섯 줄기 내지 일곱 줄기 키워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한 여섯 줄기 일곱 줄기 키워도 될 거예요. 훨씬 흘빈하죠. 아주 덜 올라갈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역시나 위로 유인을 마저 해야 되는데 올라가더라도 좀 흘빈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로 12개 정도 합니다. 10개에서 12줄기. 지금 빡빡하게 복잡하죠. 이거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12줄기 될 거예요. 헤아려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복분자가 잘 죽습니다. 저는 이게 한 2000폭이 좀 넣는데요. 한 900m 되니까 45m, 참 45cm 간격이니까 약 한 2000m, 자 2000주. 그러니까 900m니까 900 나누기 한 0.45 하면 대략 한 2000주 될 겁니다. 2000 조금 넘어요. 예. 그런데 저도 1년에 한 10포기 정도는 죽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사실 1%도 안 되는데 1%도 20포기 정도 죽으면 1%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 한 99.5%는 생존을 하지만 저 역시 죽는다. 물론 다른 가수도 심으면 뭐 갓나무도 마찬가지로 죽는 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침 한 포기 보이네요. 이 조짐이 안 좋습니다. 요거 죽을 것 같습니다. 요 한 줄긴 살아있는데
결국 죽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줄이 말랐네요. 이렇게 죽는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옆에 그 줄기가 많으면 옆으로 좀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그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하고,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TR율 말씀드렸죠. 지난번 다른 강의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그 유튜브 영상으로 그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그 지상부와 지하부는 늘 같다. 즉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무성하면 결국 이 무성한 잎에서 뭘 만드느냐, 뿌리를 생장시키는 원천적인 힘이 됩니다. 즉 지금 이 폭이 약 한 2.1m 됐는데요, 이만큼 그 뿌리가 나갈 공간이 넓은데, 그 넓은 공간을 6줄기, 7줄기가 키우는 것보다는 10줄기, 12줄기가 키우는 것이 더 왕성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꽉 차면요, 딸게 많습니다. 왜? 요 잎과 줄기 사이, 요 사이에서 내년도 결가지가 올라와서 약 한 15cm에서 2cm 성장을 해서 그 끝에 복분자가 달리고, 또 그 줄기 사이사이에서 복분자 달겨서 결국 요 잎과 요 줄기 사이에서 나오는 그 가지에서 복분자가 10개 내지 뭐 평균 10개 정도 달린다 보시면 됩니다. 달리는 요 6, 7개에서 개순까지 따지면, 그럼 이제 대략 한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0개가 달리는데, 달려야 될 이런 줄기가 많이 확보되는 거와 적게 확보되는 거, 이건 생산량과 차이가 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길가지 유인,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략 대충 하기보다는 그래도 상처 없는 것, 끝이 잘리지 않은 것, 즉 이게 그 고라니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부분 찝었으면요 바로 귓순에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 길가지 유인할 때 신경 써야 된다. 그 다음 비배관리입니다. 오늘 총정리 개념인데요, 비배관리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분관리입니다. 제가 이 그 농업은 그 과학이면서 인문학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즉 사람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고, 이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작물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복분자나 벼, 과수, 뭐 사과 이런 그 농작물의 그 언어를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표정은 볼 수 있다. 얘네들이 지금 목이 마르구나, 물이 필요한가 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즉 그 비배관리,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고요, 너무 가습할 때는 배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고를 통해서 물 빠짐, 즉 흙골에 물 빠짐 구배도 좋아야 된다. 이 복분자는 물 빠짐도 좋아야 되고, 가뭄 심할 때는 물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점적 테이프를 깔아서 수시로 부족할 때는 물을 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료죽입니다. 이 복분자는 그 수확 전에 꽃이 필 때 NK, 18NK 라든지 어떤 질소질과 가리질 있는 NK를 관주나 시비를 하게 되면요, 바로 그 비료빨 받습니다. 좀 굵은 것이 나아요. 그럼 욕심이 생기겠죠. 굵은 복분자 따는 것, 가는 복분자 따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같은 수량의 수확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화학비료를 많이 줬을 경우에 나중에 그 복분자가 죽는 원이 된다. 너무 과다한 비료를 줬을 경우에 복분자가 죽는 원인 중에 한 가지다. 제가 지난번에 복분자가 죽는 원인 관련해서 제가 영상 업로드 했는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 화학비료보다는 다른 비료, 제가 잠시 지난번에 살펴놓은 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예, 제가 금년도에 그 시비했던 비료입니다. 뉴트리세이버, 화학비료가 아닌 그 친환경 자재입니다. 예, 친환경 자재, 그런 이런 것 좀 사용을 했고요. 화학비료는 금년도 1도 넣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뭐 뽀빠이라든지 이런 거 관주, 암효산 관주, 그리고 그 칼슘 이런 거 관주를 통해서 좀 공급을 했고요. 주로 이제 아미노산 제주로 많이 간주를 했고, 시비는 하지 않았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학비료 욕심 절대 내지 말아라. 그리고 부족한 것은 연면시비를 통해서 잎의 색깔을 봐가면서 잎이 좀 약간 노랗다, 노리다, 초록색이 아닌 연두색이다. 그럴 때는 연면시비를 통해서 공급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서시 하다 보니까 이제 대략 그 설명은 다 했는 것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 맞춰서 적절한 병해충 방제 중요하다. 그리고 비배관리, 특히 수분관리. 이거 마르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마르면 이렇게 지금 관리하는 상태인데, 조만간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제초매터 조만간에 그들 생각입니다. 왜? 이게 제초매터가 있으면 뿌리가, 그 모든 식물은 뿌리는 굴지성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보고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땅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제초매터를 펼쳐놓으면 어둡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복분자는 천근성인데, 그래도 복분자나 포도 이런 것은요, 땅 속으로 최소한 15cm 이상은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지 겨울에 동해도 받지 않고, 또 거기서 발생된 잔뿌리들이 나중에 비료분을 땡겨 먹는다든지, 이렇게 또 감시, 또 겨울에 추울 때 동해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복분자 유래가 있습니다. 복분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엎어질 복자의 항아리 분자, 그리고 아들 자자입니다. 예전에 그 어떤 그 부부가 나이 들어 얻은 아들이 너무 병약하여 걱정하고 고심하던 차에 지나가던 모 스님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모 스님이 선운산에 있는 나무에 달린 딸기를 따서 먹여라. 그러면 건강해질 거다. 그래서 고창 쪽에 복분자가 아마 많은가 봅니다. 선운산 쪽에 있는 복분자를 따서 먹였더니, 그때는 열매 이름도 모르고 먹였더니 애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져서 오줌을 누는데 항아리, 즉 그 소 오줌 누는 단지 요강이죠. 요강이 뒤집어지더라. 쎄서. 뭐 그래서 마침 또 그때 이야기해주던 스님이 보고 지나가더니 항아리가 뒤집어진다 해가지고 복분자로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그 우리 그 선조들의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참 그런 지혜도 참 대단하지만요. 하여튼 복분자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혈관 그리고 눈, 즉 시력 회복 유지에 좋다고 하니까요. 많이 드시고요. 참고로 저는 복분자 텃밭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 벌써 한 20여 년째 장복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거기다가 바나나 썼고 우유 요렇게 넣어가지고 갈아서 내가 장복하고 있는데, 딴 건 몰라도 눈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혈액에 좋다니까 많이 드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년에 복분자 많이 따르면 이런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이렇게 1년 비배 관리하는 방법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부분적으로 제가 복분자는 심는 방법, 1년차 관리 방법, 그리고 또 겨울 전지 방법, 그리고 신초 적심 방법 구분해서 각계전토로 제가 복분자 따는 모습까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복분자 심으실 분들은 이렇게 복분자도 건강한 밭에서 나오는 복분자 모종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웃에 누가 복분자를 주려거든 그 밭에 예를 들어서 뭐 30% 20% 자꾸 남아 죽는다, 심으면 죽고 이런 밭에 그런 되도록이면 혹시나 역병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밭에 그건 사용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건강한 그런 복분자 밭에 그 모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지는 않지만 아마 내년 2월에 여기서 생산되는 모종을 제가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때 댓글 주시고요. 지금 이 글엔 달지 마시고 그때 가서 댓글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